간주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다. 조금 먹는 게. 소금 많이 먹으면서 고혈압 된다고 짜게 먹지 말라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치. 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용... 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부, 신신당부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자, 오늘은요, 귀 쫑긋 또 한번 세워주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과 더불어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서구화되고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 만연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질환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국인이라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국, 찌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 한 끼 식사에 나트륨이 무려 4,854mg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WHO 권고치 두 배가 넘는다고요. 이거는 권고치 두 배 넘는 거는 당연히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뭐 당연히 괜찮지 않죠. 예.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염장 식품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식품을 좀 보관하기 위해서 염장 식품을 만드는 거는 뭐 어느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긴 한데 네. 소금인데 이게 짠 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의 한 40%가 나트륨인데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 당연히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뭐 WHO에서는 2g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저 해마다 그 이 나트륨 섭취함량이 줄어들어서 최근엔 한 3g대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 WHO 기준보다 훨씬 많고 1.5배 정도 1.5배.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훨씬 많죠. 예. 그래서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더 떨어야 되는데 그럼 뭐 나트륨이 몸에 나쁜 거냐? 근데 나트륨 없어 우리 못 살거든요. 나트륨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면은 네. 폐에 어떤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이게 나트륨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소위 산염기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나트륨이 없으면 안 돼요. 신경이 전달되는 신호가 나트륨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누굴 만나면서도 활동하면서도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 움직일 때 근육을 수축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나트륨 없으면 절대 수축되지 않습니다. 아.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트륨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모자라는 것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그쵸, 되는데 너무 많아서 많아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네. 많아도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고혈압 그렇죠?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된다고 짜게 먹지 말라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예. 나트륨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두 번째는 고혈압뿐만 아니고 네.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혹시 위장관 계열의 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연세드신 분들의 그 골다공증도 유발한다 이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외에도 또 신장 질환도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하고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일단은 그 다 흡수되면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양만 남기고 또 다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돼서 자꾸 나트륨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고치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든지 과하면 뭐가 문제가 안 그렇죠. 되겠습니까만은 나트륨인 경우는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반주 문화를 뺄 수가 없잖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워낙 와인 같은 것들을 많이 곁들이지만 한국인들도 뭐 반주 엄청나게 즐기잖아요. 근데 예. 그 외국인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네. 반주를 하는데 와인을 한 잔 이상 드시는 분들 잘 없어요. 오. 대부분은 한 잔을 받아놓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반주라는 말 자체가 네. 사전 찾아보면은요 식사를 할 때 한두 잔 조금씩 먹는 음주를 반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주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반주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다. 조금 먹는 게.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전에도 한번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적당한 양의 술은 오히려 좋다. 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백하게. 그게 이제 저게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네. 지금은 한 잔이라도 마시면 그만큼 해롭다는 게 요즘에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주도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믿으시는 반주를 하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믿으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다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반주하는 습관을 보면은 진짜 반주를 끝내는 분들이 잘 없다. 그리고 더 문제는 반주를 하면서 혼술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여러 시 올려서 뭐 있을 때는 저 양반 뭐 낮에 반주를 하는데 좀 많네 그러면서 참 말리는 수도 있지만 혼술하면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쵸. 문제적인 음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니 술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WHO에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이 반주를 뭐 진짜 어쩌다 한두 번 뭐 이렇게 어울릴 때 한두 잔 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만히 보시면 반주 좋아하시는 분들 늘 반주를 하십니다. 네. 이거는 별로 식하지 않은 네. 식사 습관이다. 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네. 아이 뭐 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이 한 잔 들어가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맞아요. 잠도 잘 오고 맞아요. 좋아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안 끝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밥심으로 산다.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근거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밥. 네. 뭔가 밥의 인전 주된 영양성분이 탄수화물인데 예.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양질의 단백질, 또 양질의 지방, 네. 또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또는 섬유질 이걸 다 골고루 잘 섭취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되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 밥이긴 해도 밥만 먹습니까? 아, 국도 먹고 네. 밥만 먹으면 탄수화물밖에 못 먹으니까 네. 대부분 나머지 반찬을 통해서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섭취하고 비타민도 섭취하고 우리 식사를 다 통틀어서 밥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꼭 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그러니까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밥이라는 게 결국 그렇지? 반찬도 포함한 게 그렇죠. 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이 쌀밥만 얘기하면 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진 또 하나의 문제죠. 빨리빨리 10분 안에 밥을 먹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직장 생활 하면 진짜 저는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밥 빨리 먹는 거. 그렇겠죠. 근데 예. 어떤 분들은 좀 크립하듯이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제 식사가 되면 이제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네.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밥 그만 먹어야지라고 느끼는데 그게 신호를 뇌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음식을 먹고 나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아. 그런 반응이. 적게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먹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식사를 빨리 하는 분들한테 예. 비만이 많다는 게 연구 보고도 실제로 있어요. 예.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밥만 빨리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 때도 항상 간식도 빨리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예. 어쩌다 한번 상황에 따라서 빨리 먹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 네. 근데 이제 빨리 드시는 분들이 어떤 예. 문제도 생기냐면 예. 공기도 같이 흡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위가 팽만해지니까 위식도 역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전 그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숫조로 밥을 푸잖아요. 네. 그때 평소보다 반만 퍼라. 아. 평소보다 반만 퍼고 천천히 잘 씹는 거죠. 뭐 10번, 꼭 10번도 좋고 20번도 좋은데 네네. 천천히 잘 씹고 그리고 씹는 동안에 수저는 내놔라. 그럼 저절로 식사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데 예. 급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식사하면서 물도 조금씩 마셔라. 그러면서 천천히 마시게 하는 거, 천천히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습관이라는 습관이라서는 게요. 뇌가 야 너 이만하면 됐어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그쵸. 이미 다 먹어버린 그런 신호를 보낼 찬스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도 보면요. 네. 아까 초반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밥 문화가 아무래도 찌개와 국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당연히 나트륨의 과포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게 이제 막 넘어가다 보면 식도암, 뭐 위암 이런 것들 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좀 뜨거운 국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우, 습관이. 없으면 못 살죠. 예. 그래서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하면서, 예. 아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쓰는 용어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이해를 못 하죠. 아, 그렇죠. 아, 저 뜨거운 거 먹으면서 어떻게 시원하다 그러지? 예. 문제는 너무 뜨거운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 WHO를 비롯해서 다 전문기관 전문가들은 이 뜨거운 그 음식의 종류 관계없이 뜨거운 음식 또한 비롯한 유장관 애통의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보고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뭐 위암이 두 배 더 생기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요. 저 국내 보고도 있습니다. 발암 요인으로까지 분류가 되는데 시원하도록 그렇게 뜨거운 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켜 먹는 게 반식합니다. 이거는 정말 고칠 필요가 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평소에 뜨거운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웬만하면 아주 뜨거운 건 잘 안 먹습니다. 좀 시켜 먹고 좀 기다렸다가 네. 천천히 먹는데 아 그래도 뜨거운 게 땡기는 거는 예. 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참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에 했던 그 모든 주의점보다 이걸 제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 반주보다도 맞아. 이 맞아. 뜨거운 거 한 숟갈 딱 넣고 캬 했을 때 이 뭘 뭐랄까요? 한국 사람이면 예. 누구랑 공감하는 걸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위장관계통 질환이 많고 위장관계통에 예. 암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제 뜨거운 거 많이 먹고 네. 찬 거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일 것이다라는 예. 그 얘기들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설득이 있는 거죠. 하,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시켜서 네. 드셔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좀 남겨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요즘에 보면은 뭐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식사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집밥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이 좀 너무 단 거, 동물성 지방질. 아, 네네.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좀 너무 외식 많이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그 위험성은 줄거든요. 그래서 곡류 섭취 많이 하고 네. 섬유질 섭취 많이 하고 동물성 지방은 좀 줄이고 단 거는 먹지 말고 좀 짠 음식은 먹지 말고 반주 안 하고 또 뜨거운 거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보면 야 이런 걸 어떻게 먹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참 걱정되는데 네. 뭐든지 너무 티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은 식생활 문화를 우리가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뭐 당이 맞아요. 더 과다하게 섭취하게 맞아요. 된다든가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발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하고 유익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